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핵심 증인인 이규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시킨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기 때문인데요. 재판정에 들어선 서 교육감은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이 교수의 구속은 자신의 항소심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개시된 가운데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원에 들어옵니다. 2013년 전북대 총장 당시 동료인 이규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시작된 재판.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해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시키며 제2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규재 교수가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교육감은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이 교수와의 선을 그으며 이 교수를 배제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공세에 고삐를 쥔 검찰은 이번에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고 유죄 입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가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위증을 연습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진단서와 녹취록 등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61개의 증거물 또한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인정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은 총장 선거를 앞둔 연대와 동맹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서교육감 변호인단은 폭행은 없었다며 일관된 반박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교수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다른 교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교수의 구속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혹시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진술을 번복하신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창과 방패의 대결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